부산 방송에서는 지난 시간 해운대 미포항의 낡은 물양장에 균열이 가고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도해드렸었죠. 지금 복구 공사를 비롯해 미포항의 연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와 함께 연안 정비 사업과 미포항의 현 주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균열이 심각했던 미포항의 물양장,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균열이 가고 아래 맞춤돌이 다 빠져나간 정말 위험천만한 모습이었는데 취재 시작 일주일 만에 4월 24일이죠.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는 4일에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차주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당초 물양장 파손부 보강이 미포항 연안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안 정비 사업 자체는 어떻게 시행되는 건가요? 네, 이 미포항 연안 정비 사업을 짚어보려면 이제 지난 2013년 해운대 해수욕장 복원 사업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 해운대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해변이 40m 정도였는데 70m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폭을 넓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모래를 마구 투입을 하게 되겠죠. 네. 인위적으로 해변을 확장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모래가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돌재와 잠재를 바닷속에 설치하는 겁니다. 예. 제가 화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재와 잠재는 눈에 보이는 이 돌재 120m 그리고 바닷속에 설치된 잠재 180m에서 모두 300m의 바닷속에 일종의 칸막이를 설치해서 모래 유출을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돌재하고 잠재가 모래 유실을 막는 데는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한 피해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모래 유출은 막을 수 있겠지만 파도가 쳤을 때 그 예. 돌재와 잠재를 부딪히면서 나오는 반사파 파도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예, 예. 네. 바로 인접해서 미포항이 있다 보니까 그 반사파의 영향으로 미포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고 합니다. 이 어민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2, 3m만 돼도 이 여기 어항은 배를 접어할 수가 없어서 다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야 돼. 그 피항을 이제 우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제일 열악하고 진짜 피난 갈 때는 그 어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삼아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밤에라도 자다가도 피항을 가야 될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네, 실제 지난 태풍 차바 때 어선 네 척이 모두 파손이 됐고요. 어민이 또 세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어구와 시설물 파손 등 해서 총 3억 여원의 미포항에 그런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해운대구는 미포항 연안 정비 사업을 지난 2013년에 해운대 해수욕장 복원 사업을 하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어민들의 피해도 큰데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겁니까? 네, 해운대구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연안정비 사업에 돌입했다고는 합니다. 예. 하지만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직접 해운대구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미포항 정비를 하기 위한 연안정비 기본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해역 이용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물에 구에 대한 재정 투자 심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 정비 사업 실시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예산, 잔여 예산이 이제 교부가 됐어요. 총 30억 국산대. 네,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미포항 연안 정비 사업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파 방지 시설, 그러니까 테트라포트를 기존 방파제에서 100m 연장하게 되고요. 항출입구 정비와 물양장 파손부 보강 등이 이 연안정비 사업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오는 9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는 9월이면 지금 이제 균열 부분 복구 공사를 비롯해서 다른 부분들이 또 다 정비가 될 거고 9월이면 새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네, 해운대구에는 모두 4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예. 이 미포항을 포함해서 송정항, 청사포항, 우동항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미포항을 제외하고 3곳은 모두 지방항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예, 예. 뭐 준설 작업이라든가 항구의 그런 보수보강 공사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포항이 유독 등록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었는데 해운대구 관계자에 의하면 미포항 연안정비 사업이 끝날 즈음해서 예. 지방항 등록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면받는 미포항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항 등록에 그런 관리되는 항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미포항이 영화 촬영지로도 또 유명하고 네. 뭐 앞서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좀 외톨이항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 왕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항으로 등록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예. 어선 30척, 총 톤수 8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안정비 사업까지 마무리가 돼서 미포항이 우리들 모두들의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항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와 함께 해운대구의 뭐 안전이나 이런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역할도 중요할 테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